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고 이한주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깊이 젖어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올리고 예수님이 타게 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헐리우드의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다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정작 누구이시고 왜 오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마치 다윗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민족적인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들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보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백성들보다 더 영적이고 성경적이어야 할것 같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노리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들은 이것을 고민합니다. 권위와 위엄이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못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히 이들의 행실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고 이들의 권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박하셨기 때문입니다. 환영받으면서 입성한 예루살렘이지만 이곳에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세번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 앞에 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나사로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리아를 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었는지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좀 전의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 답답함과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은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예배드리고 이방인조차 와서 경배하였던 그 장소였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애통해하시며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들 앞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순간에 이들의 눈앞에 가려져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똑같이 낮아지시고 태어나시고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정말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묻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것을 대신 운영할 것을 맡겨주고 시간이 지나서 한 종을 보내서 이들에게 그들이 거둬들인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냈던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를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때리는 것도 부족해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농부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당연히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온 한 종을 때려서 내쫓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세 번째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보내니 이들이 이제는 존중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여서 그 유산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는 과연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하찮게 내버린, 아무런 의미 없이 쓸모없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롭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진멸하겠다고 말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농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심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죽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사랑하는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장차 하십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자신을 능욕하고 죽인 이 자들을 진멸하고 때려서 죽여도 죽여서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이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향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가복음의 11장 12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흐름의 사건보다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는 더 등장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 전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왔을 때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고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와 같다면 나는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모든 죄인의 삶을 총칭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 없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열매가 없고 행위로만 사는 삶은 저주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믿음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던 이 사람들, 죄악 속에 있던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조차도 믿음이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의 죄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셨고 어떻게 저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대신 죽어서 나 하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농부의 손에 죽어가는 주인의 아들처럼, 저주받고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하찮게 예수님이 취급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두 손이 못 박혀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 한 주에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요, 무작정 벽돌을 짓는다고 그것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할 때 네모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놓는 네모 반듯하고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각도가 만들어져 있고 네모나게 반듯해야지만 이 벽돌 위에 세로로 가는 벽돌을 세우고 가로로 가는 벽돌을 세우면서
네모나고 온전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을 놓고 쌓을 수 있도록 단단한 반석이어야지만 이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삐뚤어지면 건물이 네모난 건물을 짓다가 이것이 마름모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형태로 뒤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단단한 돌을 찾아서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가치관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 세워져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배워온 것이나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으로 내 삶이 세워져서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이것이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는 버린 돌과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그러한 구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에는 이 시편 118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쌓아 올린 어떤 자신들의 전통과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심만 가득해서 종교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며 자부심으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은 없고 율법만 남아있고 생명은 없고 종교생활만이 이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 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물체가 큰 빛 앞에 가까이 가면 뒤에 그림자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아침해가 떠오를 때 내 뒤에 나와 있는 그림자를 보면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내 그림자를 보면 짧아지고 다시 해가 질 때 내 그림자를 보면 다시 길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쫓고 살아가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 예수님 이외에 세워지지 못한 삶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신기루를 쫓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해와 같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림자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종교생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라도 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 참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 온전히 가능한 것이고 그 위에 쌓아져 가야지만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참 보배를 허락하셨는데 이 보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는 피라미는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리 크지만 죽어있는 고래는 물길을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은요, 작아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삶을 사는 자는 그 삶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삶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세워진 제자들의 삶이 이러했고 담대했었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 생명되신 예수님 붙들며 그 위에 세워져가는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팀이 터키의 데링구유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현재 발굴된 것은 지하 7층까지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곳에 숨어서 살다가 죽은 곳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도 보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비참한 삶이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빛나는 삶이었고 그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러한 삶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생명의 삶은 조금의 실수도 없고 조금의 후회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진 삶, 담대하고 후회 없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망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으면 안 됩니다. 신기루를 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세워지는 삶, 주님 앞에 새롭고 능력 있고 담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 깨어져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파괴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또한 깨어지라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며 움켜잡고 있는 자아입니다.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율법을 온전한 듯이 자랑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고 예수님 앞에서 결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모퉁이 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원래 이 보배로운 머릿돌과 걸림돌, 이것은 같은 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모퉁이 돌이 부정확한 돌들 사이에 있으면 건축자들이 이것이 옳은 돌이 아닌지 알고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오히려 발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방해가 된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걸림돌이 된다라면 내 것을 내버리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과 부딪힐 때 내 자아를 모퉁이 돌에 깨어드리고 믿음과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만을 말하는, 예수님을 몰라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만 자아가 죽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통회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마음이 영원히 밟혀 으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복음에 대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자기 깨어짐에 이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처럼 되어버려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 그 앞에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 건너는데 100마일로 달려오는 화물트럭에 부딪혀서 제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튀어나갔습니다. 한 10미터 정도 튕겨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면서 죽었는지 저를 막 흔들고 저를 깨우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큰 화물트럭에 부딪혔으니 그렇게 튀어나가고 사람들이 저를 흔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화물트럭에 부딪혔다면 멀쩡하게 서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거나 아니면 어디가 크게 부딪혀서 깨어졌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님,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릴 정도로 크고 강한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자아를 그대로 주장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원의 비유의 농부처럼 비열하고 악독한 죄인인데 내가 정말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삶에 깨어지지 않은 그러한 자아가 있습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분노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깨어져서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서지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남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남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부서질 것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지면 한없이 나약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딪혀서 우리는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아까 처음에 오늘 하루 우리들이 생활 숙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지 못하는 그 자아가 무엇인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이것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내 옛 자아는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깨트려 주시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합니다. 이 한 가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주와 여러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자아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